평소 아침보다 서두르는 풀이어서 오늘은 사무소에 특별한 손님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시간에 맞춰 사무실 앞에 도착하니 이미 약속 상대가 도착해 있네요. 이치구 프로덕션 비쿠마치 소속 아리마 카나. 왜? 아, はい. 事務所の方ですか? 감사합니다. どこから2階に上がるのか迷ってて. 프로듀서 さんだったんですね. ご挨拶が遅くなってすみません. 改めまして 有馬かなと言います。 Wing に挑戦する間お世話になります。プロフィールも持ってきました。よかったら。 昔の話ですから。今は新人アイドルとして見てもらえたら嬉しいです。プロデューサーさ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そうですか？じゃあ、私のことも気楽にかなと呼んでもらえたら。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プロデューサー. 사무실에 들어오며 명함을 건네며 정식으로 인사를 하는 푸르서. 오늘부터 이 남자와 카나는 2인 삼각으로 윙그에 도전하게 됩니다. 역시 경력자라 그런지 오기 전부터 준비가 철저하며 예의도 바른 모습에서 선배의 아우라가 느껴지네요. 그래도 이제는 한 배를 탄 동료, 친밀도와 신뢰가 필요한 만큼 서로 말을 트며 이야기를 나누지만 묘하게 자신의 각오를 숨기려고 하는 행동은 마음에 걸리네요. 그래도 오늘부터 이들은 윙구 우승이라는 목표로 뭉친 동료가 되었습니다. 그녀를 담당하게 되었으니 그녀에 대해 알아봐야 하는 것도 프루서의 업무. 과거 카나의 영상들을 돌려보던 중 사무실 문이 열리면서 카나가 들어옵니다. 과거 영상을 잠깐 보더니 그 시절을 아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지금은 그저 신인 아이돌이라고 자신을 칭하는 카나. 그 시절에 대해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을 알았기에 사과를 하며 영상을 끕니다. 무언가 할 말이 있는지 잠시 소파에 같이 앉아도 되는지 물어보는 카나. 괜찮다며 발밑에 디스크 상자를 쥐어줍니다. 생각보다 많은 양의 디스크, 전부 카나의 아역 시절 데이터. 방송국 지인에게 부탁해서 산더미처럼 받아왔다는데 그 지인 역시 아역 시절 카나의 팬이라 잔뜩 가지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아직도 그 당시 과거의 방영을 좋아하는 팬이 있다는 것에 이 남자도 비슷한가 하며 던지는 말. あなたも当時を知っているから期待してるんでしょ?あの頃みたいに. でも、それは無理。私だって昔の面影を追い求めて何度も失敗してきたんだから。最近は失敗するようなチャンスもなかったけど。だから過去を振り返っても意味なんてないのよ。過去を쫓고 추구했지만 과거는 과거. 그렇기에 지금은 도달할 수 없고 될 수 없기에 받아온 상처. 그 아픔이 느껴졌기에 이 남자도 그녀의 과거를 보는 것을 접고 과거 너머에 있는 그녀의 미래를 추구하기로 합니다. 미래에 대해 생각하기로 했으니 카나는 어떤 아이돌이 되고 싶은지 물어보지만 카나는 반대로 자기는 어떤 아이돌이 되어야 좋을지 역질문합니다. 연기는 특히 아이돌 전문가가 말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걸 연기해서 그것이 되는 게 지름길이지 아니하며 추구하는 모습이 아닌 만들어진 모습을 원하는 그녀. 그녀가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인지 알았기에 이 남자는 그 답을 응할 이유도 알려줄 이유도 없었습니다. 물론 그녀의 특기와 재능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지만 연기를 해서는 팬들이 원하는 그녀가 진정 바라는 아이돌이 될 수 없었기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대답을 할 필요가 없는 질문.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그녀의 매력을 알고 그녀가 이거다 하는 아이돌의 이상을 찾는 게 우선인 것 같네요. 그 뒤로 꽤 시간이 흐르고 오늘은 카나의 하부 촬영이 있는 날. 일단 임시지만 담당 프로듀서가 되었으니 현장에 따라 나간 프로듀서 한참의 촬영 후 살짝 바람이 불며 휴식시간을 갖게 됩니다. 물을 건네주며 촬영에 순조롭다, 지시에도 잘 응해준다며 그녀를 칭찬해주지만 이 세계에 몇 년이나 있었는데 이 정도는 당연한 것이라며 받아칩니다. 그 말에서 카나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잘 느껴질 때 촬영을 구경하는 인파에서 카나를 알아보는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그다지 유쾌하지도 좋지도 않은 이야기. 저런 이야기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었기에 그녀에게 다른 곳에서 바람을 피하자며 자리를 옮기자고 말하지만 그의 행동이 저발에 대한 배려인 것을 알았기에 딱히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하는 카나. 저런 이야기 인터넷에서도 자주 듣는 말이라며 태연하게 넘기는 그녀지만 프로듀서는 그런 악담을 당연한 듯 받아들이며 자학하는 그녀를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틀리고 본인이 익숙하다고 한들 그녀가 저 말에 익숙해지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의 호의를 받아들여 잠시 자리를 피하기로 하는 카나. 하이, 아리가토우 고자이마시타. 하나하나의 결과를 중요히負けるな、 怖がるな。 あんな言葉に. 그녀의 레슨이 끝나는 것에 맞춰 찾아온 프로듀서. 날씨가 안 좋았길래 마중을 온 것이었습니다. 몇 번이고 문자를 했지만 너무 집중했는지 보질 못한 카나. 이제 준비하고 나가겠다며 물건을 챙깁니다. 물건을 챙기면서 오늘 그녀의 칭찬을 해준 트레이너님의 이야기를 하며 좋아지고 있다고 그녀를 격려해주지만 자신이 열심히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기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은 많다며 그 많은 사람들 중 자신을 봐주도록 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로 그의 격려를 현실적이며 자학적으로 받아치는 그녀. 그래도 마지막에는 그를 안심시키려고 나름의 자랑을 하고 경력자로서의 커리어를 자랑하지만 그것뿐. 그녀의 말에는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낮고 어깨에 현실을 계속 봐온 꿈이 없는 평범한 연예인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영문을 모르는 소리. 일단 돌아가야 하니 채비를 바친 그녀는 짐을 챙기고 나가려 했지만 그 말이 영문 모를 소리만이 아니었기에 만약 또 실패하면이라는 나약한 말을 꺼내는 카나. 결국은 그녀가 하기 나름이겠지만 그 결과 전에 가정과 시간은 그녀가 만들어가는 길. 물론 실패하면 혼자만의 실수로 끝나지는 않겠지만 경험과 어두운 가정이 있기에 성장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으며 다양한 길을 만들 수 있으니 그 가정과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고 할 수 있는 시간 동안 끝까지 같이 있어주겠다며 마지막까지 그녀의 편에 서주겠다는 프로듀서. 이야기를 끝마치고 돌아가는 차 안. 하루 종일 피곤했을 테니 좀 자두라고 하지만 괜찮다는 카나. 자려고 하지 않으니 지금까지의 시간을 되돌아보기로 합니다. 그녀가 이번 계약 출장으로 츠바사에 온 지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많이 익숙해졌지만 이 시간이 앞으로 얼마나 될지는 모른다는 그녀. 물론 우승할 때까지라며 당당히 포부를 말하는 프로듀서. 뭐 서포트하는 입장과 직접 서는 입장은 압박 자체가 틀리니 그녀는 현실적으로 받아치지만요. 하지만 우리의 프로듀서는 같이 함께 하기로 한 이상 그녀 혼자 무리하고 그녀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게 할 생각 따위 없었습니다. 마지막은 혼자 생각하고 있었던 거라 말하지는 않았지만요. 이제 와서 꺼낸 그의 말에 응답하듯 카나도 지금까지 담고 있던 속마음을 이야기합니다. 私もね、プロデューサーに言ってなかったことがあるの。私 アイドルになりたくてなったわけじゃない。ただ誘われて流れでアイドルになっただけ. 사실 카나는 아이돌이 될 생각 따위 없었습니다. 그저 그 사람이 해보자고 제안했을 때 거절하지 못했을 뿐. アイドルって人から好かれる商売でしょ。人から好かれるのって素直で可愛い子なのよ。私みたいに面倒でひねくれた女じゃなくてね。だから私は向いてないって思ってる. 그녀는 그저 불안한 세계에서 자신이 바뀌고 자신이 잘하는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불완전한 세계로 들어오는 게 부담되고 겁이 났을 뿐.そんなことない。最初はしんどいだけだし、演技の時間が減るのは嫌だと思ってた。でも、やってみると意外と悪くないし、楽しい時もあったわ。 ジャパン 아이돌 페스って知ってる? B 小町であれに出たことがあったんだけど、その時私の色のライトを振ってくれる人がいて、こんな私でも押してくれる人がいるなら頑張ってみようって思えたの. 아이돌 그 자체를 싫어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의무감과 부담감이 느껴지긴 했지만 그녀가 아이돌도 의외로 나쁘지 않고 자신을 응원해주는 사람을 봤을 때는 기뻤다는 말에서 아이돌에 대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앞으로도 점점 과거의 아역 아리마카나가 아닌 지금의 아이돌 아리마카나를 응원해주는 팬들이 늘어나고 늘어나게 해줄 이 남자. 물론 이 이후의 그녀의 길은 동참할 수 없었지만 지금의 프로듀서로서 앞으로의 최애를 응원하는 팬으로서 그녀를 끝까지 응원해줄 것이라고, 그러니 그녀가 무대에서 끝까지 서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이야기해줍니다. さすがに準決勝ともなると観客の盛り上がりが違うわね。他の出場者たちも気合が入ってるのが伝わってくるわ。バカ言わないで。何年この業界でやってきてると思ってるのよ。何を分かったようなこと心配されるほど落ちぶれてないわよ。まったく。 的外れなこと言われて気が抜けちゃったわ。余裕でパフォーマンスを決めてみせるから、ちゃんとそこで見てなさいよ。 決勝シーン そうよ。 まだ決勝戦が控えているんだもの。準決勝を勝ち抜いたからって喜んでる場合じゃないわ。そうよね。簡単なことじゃないわよね。昔の知名度やコネじゃなくて実力で決勝進出を勝ち取ったんだもの。準決勝での勝利を喜ぶくらい してもいいわよね。けど満足はしちゃダメ。ここまで来たら優勝を狙いに行かなくちゃ。正直に言うと私、自分が決勝のステージに上がれるなんて思わなかったわ。調子いいこと言っちゃって内心びっくりしてるんじゃないの。ま、落ちぶれてた私を ここまで引き上げてくれたのは確かだけどね。もちろんそれは当たり前よ。でもまあちょっとだけあなたにも感謝してるってこと。みんなの前で優勝してみせるなんて言い切る自信はないんだけど、決勝の舞台まで来れたことには感謝してるし、あなたには最高のパフォーマンスを見せてあげる。 じゃなくて本当にごめんなさい。なんだかまだ実感が湧かなくて。本当に優勝。そっか、私ちゃんと結果を出せたんだ。 期待に応えることができたのね。うっそ、あなたが喜んでくれたならよかったわ。 드디어 목표와 등 우승을 달성한 그녀. 혼자 여원에 잠겨있을 때 미스터 드리머 프로듀서가 찾아왔습니다. 마치 청춘 드라마 같은 전개. 카나는 혼자서 여원에 잠기고 싶었지만 프로듀서가 등장하니 살짝 눈물을 보이는 그녀. 연기가 아닌 진짜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私、これまでずっと子役の有馬かなだった。成長した私に価値はなくて、ネットでは終わった人扱いされて、仕事もないのに稽古だけは続けて、 何度も引退って言葉が頭をよぎって、失敗なんて慣れてるけど、やっぱり辛かったから、今の私がようやく一つ認められたんだって思うと、なんかいろいろ込み上げてきて。 そう言ってもらえるのは嬉しい。でも私だけじゃこの目標は達成できなかったと思う。だからこちらこそ本当にありがとうプロデューサー。支えてくれた人たちや推してくれたファンのためにもこれからもっともっと頑張っていくつもり。 지금까지 겪어왔던 수많은 아픔, 그걸 이겨내고 드디어 자신의 힘으로 한 발짝 앞으로 다가가 인정받으니 그제서야 마음이 놓이며 흘리는 눈물. 그녀의 노력을 옆에서 봐왔기에 이 남자는 그 눈물이 얼마나 값진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노력에 수고했다는 말과 축하한다는 말을 해주지만 그녀 역시 자기의 노력만으로는 분명 이곳에 도달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그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서로의 마음에 가까워졌지만 이제는 헤어져야 할 시간. 목표를 달성했기에 이 협력관계는 끝이 났습니다. ってことは、翼プロに通うのも今日までになるわね。 それじゃ、ここまで本当にありがとう。 知ってる。見てなさいよ。全国的に知名度を上げてのし上がってやるから。 私 다른 세계의 그녀들의 또 다른 가능성 이야기. 마지막, 카나의 윙그 편이었습니다. 카나 역시 루비 때처럼 애니 기준의 원작 설정과 이미지를 잘 보여주면서 동시에 이곳에서의 성장을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업계의 경력자, 하지만 그 경력으로 인해 주위 사람들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고 오히려 말 잘 듣는 아이 1로 생각해 이용하는 나쁜 어른들 뿐. 그리고 그저 과거의 그녀만 알고 있기에 현재의 그녀에게 오는 수많은 비난과 악플. 본인이 익숙해졌다 한들 그런 것에 익숙해지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고 계속 자신에 대해 부정적이며 자세가 낮아졌을 것이지만 이 이프의 세계에서 과거가 아닌 현재를 봐주고 미래를 생각해주고 응원해주는 또 하나의 팬. 만약 카나가 그런 아픈 과정에서 이런 솔직하고 그녀를 응원해주는 어른을 좀만 더 일찍 만났더라면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약간의 다른 선의 이야기를 생각하게 해주는 계기의 이야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카나의 심리와 현재 이야기뿐만 아니라 과거의 밈이나 그녀의 개그성 역시 윙그뿐만 아니라 아침과 약속하면서 재밌게 풀어주었고 동시에 뷰에용으로 변장한 아쿠아에게만 해주었던 숨은 TMI를 프로듀서에게도 이야기해주는 커뮤는 조금은 이 남자를 의지할 수 있고 믿어도 되는 몇 없는 어른들 중 한 명으로 인정해주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